이렇게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목 상태를 이제 촬영했는데요. 그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이창훈 씨부터 볼게요. 제가 보기에 이창훈 씨 조금 뭐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긴 한데. 자, 걱정 마요. 항상 검사 결과 앞에서 다들 약해서 이창훈 씨도 예외가 아니네요. 아, 자, 보여주세요. 과연 그 굉장히 열심히 목 상태는 어떠신가? 이게 이창훈 씨. 아니구나. 정말 아니구나. 목 상태는 어떠신가? 이게 이창훈 씨. 아니구나. 아니구나. 아직. 저 이별한테 안 했냐. 예. 아이고. 진짜요? 너무 심한데? 거의 아까 나왔던 그 샘플 사진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측면에서 경추 사진을 봤을 때 C자형의 반대인 역C자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거는 거북목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이고. 혹시 예. 이창훈 씨 몸에 통증이 있지는 않으세요? 저는 그냥 등에 담이 있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그 운동 안 하면은 미쳐요. 저는 운동을 항상 해야 되고 이제 뭐 테니스 치니까 뭐 엘보 그 외에는 저는 저리거나 뭐 목에 통증이 어깨 통증 하나도 없거든요. 사실은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같이 연결돼 있는 흉추나 요추에도 같은 커브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의외로 등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. 등의 담도 역시 관련 증상이 있어요. 운동을 안 하면 담이 증세가 심해져. 예, 네, 운동을 안 하면 막 미쳐요. 잠을 못 자요. 그래서 운동을 그래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도 다행히 이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또 근력도 이렇게 만들고 몸의 자세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거죠. 그래서 아마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. 저 정도면 사실은 두통도 심하고 어깨도 많이 아프고 그러실 분들이 꽤 있으시고. 시작부터 거북목 딱 나왔네요. 뭐야, 이거 다 거북목 아니에요? 그렇다면 자신이 없는데. 그러네. 자, 그러면 역시 레이디 제인도 뭐 늘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삶이죠. 네. 책도 많이 읽고 막 이래서 자세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? 이 코는 어떻게 1, 2, 3번 저쪽이? 와. 거북목 진행 단계가 3단계로 나눠서 일자목,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, 그다음에 역시자형인데요. 뭐 2단계에서 한 3단계 정도 넘어가는 이 정도가 됩니다. 거북목인가 봐. 목은 정말 길고 아름다우신데 목 커브는 진짜 환자신데. 엉망이라니요. 거북목 막 진단받은 사람에게 어떻게. 근데 뭐 경추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고르게 지금 그래도 다행히 돼 있으니까 아마 목이 너무 길어서. 목 되게 길다. 그러니까요. 어디 불편한 데는 뻣뻣하고. 네, 저는 목이랑 어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뻣뻣하고 굳어있는데 저는 그게 내가 이상하다. 왜 여기가 항상 이렇게 아플까 그랬거든요. 거북목 때문이었네요.